웬일이신가요? 형수님, 제가 독일 측에 사실 확인서 요청해 놨어요. 그쪽 담당자에게 전화하시면 이번 일은 절차상의 문제라는 거 금방 아실 겁니다. 우리 일이라는 게 구두상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. 형수님, 왜 제 말을 이렇게 믿어주질 않으시는 거예요? 제가 설마 뭐 돈이라도 빼돌렸겠어요? 제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? 아무 잘못이 없다면 임시 주총 때 소명하시면 되겠네요. 형수님, 정말 이러시겠습니까? 저한테 소명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도 않고 긴급하게 임시 주총을 여신 이유가 뭡니까? 저를 쳐내시려는 겁니까? 설마요. 저는 원칙대로 할 뿐이에요. 예외는 없습니다. 형수님! 저는 형수님과 형을 위해서 형수님의 비밀을 지켜드렸습니다. 그런데 형수님은 지금 저한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형수님은 제가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? 다 알고 계시면서 저를 이렇게 궁지로 내본다는 거 지금 저에게 전쟁을 선포하시는 겁니다. 주총 때 뵙죠. 좋습니다. 한번 해보시죠. 저도 이번 일 반드시 갚아드릴 겁니다. 그 여직원은 증언을 해줄 수 있나요? 그게 스위스로 여행을 가더니 연락이 두절됐어요. 우리 쪽에서도 계속 연락을 취해보곤 있습니다만. 저런. 도와주십시오, 장 대표님. 캐스팅 보트는 글로벌 인베스트가 쥐고 있습니다. 저를 한 번만 믿어봐 주십시오. 죄송하지만 이미 본사로 팩스가 가서 본사에서 엄정히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. 이 문제를 한국지사에서 맡았으면 신 대표님의 소명을 들어보고 결정할 텐데 해외 가지급건이 감사에 걸렸다고 문서가 본사로 가서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. 주총에서 해임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소액 주주들이 전 아직 믿고 지지하고 있어요. 그분들을 규합하겠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진실을 증명하겠습니다. 주총 때 뵙겠습니다.